오늘 뷰스룸엔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. 최근 다이어트에 성공한 프로 먹방러 권혁수 씨인데요. 지금 만나보겠습니다. 이제 때려 먹는 건 그만. 뷰티풀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먹방 요정 아니고요. 소화 요정 아니죠. 귀염둥이 혁수로 돌아온 권혁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최근 혁수 씨의 SNS를 봤더니 네. 아이돌인 줄 알았어요. 그 사진이 이슈였어요. 근데 댓글들을 보니까 대단하다, 부럽다 이런 반응들도 있지만 네. 먹장의 배신이다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. 이 사진 착장 사진이에요. 정말요? 스타일리스트가 찍은 건데 예쁜 옷을 잘 찍어야 되니까 각도를 아주 거의 누워서 찍은 거예요. 칼을 많이 빼신 것 같은데. 그 정도예요? 그 전에 도대체 제가 어땠죠? 그 전에 어땠는지 한번 보시죠. 아이고 세상에! 아니 이 정도였다고요? 너무 배신 아니냐. 잠깐 그냥 휴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조갈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목이 타는 계절. 맥주 마시려고 살 뺀 거예요. 독자분들께 노하우를 알려주실 준비가 되셨나요? 다이어트의 어떤 이 세계가 너무 무궁무진하고 어떤 분이 들으시면은 저 새끼 왜 개소리하지? 약간 이러실 수도 있고 어떻게 때려 먹으면서 뺐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맛있는 음식은 누구나 좋아합니다. 저는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. 입에 무언가가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먹량 보존의 법칙. 내가 갑자기 안 먹겠다.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. 전 저를 안 믿어요. 피자를 먹나 오이를 먹나 어쨌든 둘 다 입으로 씹어서 넘기는 건 똑같죠. 어떤 거를 어떻게 바꾸셨어요? 디톡스라 그래가지고 깔라만시를 많이 마시잖아요. 깔라만시가 식욕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, 저는. 깔라만시를 꾸준히 먹으니까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. 뽀글물, 뽀글물. 탄산수가 뭐 배 나온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 어차피 배는 나와 있어요. 이게 깔라만시입니다. 네. 이건 어떤 맛인가요? 저도 한번. 요즘에도 버닝을 하시는지? 버닝은 병이에요. 가만히 못 있는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. 제가 제일 활용을 안 하는 게 쇼파. 제 쇼파인데 앉은 기억이 없어요. 소량이면 손빨래하고. 가정주부네요. 저도 운동을 안 하지 않아요. 정말 힘든 운동인데 크로스핏. 크로스핏을 하세요? 어차피 운동은 힘들거든요. 제일 빨리 끝나는 운동을 고른 거예요. 한 15분이면 끝나더라고요, 운동이. 그럼 15분 끝나면 1시간 45분을 먹을 수 있잖아요. 예전에 보니까 막 빨래 넣으시면서 스쿼트도 하시고 그러셨던데. 네네네네.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자전거를 못하는 날이 좀 생겨가지고 사이클 기계를 하나 샀는데 어느새 거기에 롱패딩이 걸려있더라고요. 근데 유용하게 잘 썼어요. 그쵸. 빨래 걸리고. 가격은 뽑았습니다, 여러분. 저칼로리 간식이나 푸드가 있다면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과일 많이 먹고요. 야채도 많이 먹고 결국은 무언가를 많이 먹네요, 저는. 두부 샐러드라고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더 고봉 샐러드가 됐어요. 그게 보통 두부 반만 넣어야 되는데 네. 그럼 나머지 반은 어떡해. 그럼 왕따 시킬 순 없잖아. 넣다 보니까 점점 다 들어가는 거야, 거기에. 아래 도우만 깔면 피자가 되는 거죠. 네, 잠깐 쉬었다 가실까요? 네, 네, 네. 네. 아 근데 저 진짜 이렇게 그냥 막 떠들어도 되는 거죠? 아 너무 재밌어요. 너무 잘하고 계세요.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만. 아는 맛도 어떻게 하라 그랬죠? 먹고 가라. 아 진짜로? 아니 이거 하나 먹는다고 살쪘으면. ASMR 다이어트 푸드 먹방입니다. 우리나라 여자들은 네. 365일 다이어트를 하는 것 같단 말이죠. 좀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저는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어차피 평생 할 거 몇 킬로까지 빼야 된다, 얼마나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. 방금 보셨다시피 이렇게 때려 먹고 피자를 먹으면 조금 안 들어가요, 예전만큼. 좀 건강한 내용물로 바꾸고 이게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전 피부 좋아지는 거에 더 희열을 느끼고 있거든요. 몸이 좀 가벼워지면서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나면 웨이크업은 했는데 스탠드업을 못했어요. 무거워가지고 포기하지 않을 만큼의 운동, 포기하지 않을 만큼의 치트데이, 먹고 싶은 거 때려먹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행복한 네. 다이어터의 모습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어요. 오히려 먹고 싶은 걸 먹으니까 운동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. 유려한 몸매를 만들고자 하는 분들께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요요가 없을 거라는 계산을 하면 안 되거든요. 아,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서 조금 더 빼놓으면 언젠가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마지막으로 전국의 다이어터 분들한테 말 한 네. 말씀.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뺄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뺄 수 있어! 그 샐러드 놓고 가! 뺄 수 있어!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안녕!